상태입니다. 수세미나 고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걸어두기 좋아요. 세탁기를 지금 몇 번째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얘들아, 끄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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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거래하고 번 돈. 25,000원. 오늘 점심은 땡초김밥. 그냥 김밥. 아, 힘들어. 밥 먹자. 수미 밥 먹자. 수미 밥 먹자. 밥 먹자, 수루미. 요거는 삼성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라고 이 컬러랑 디자인이 예뻐서 구입했어요. 자취용으로는 좀 투머치하긴 한데 23리터짜리고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부엌 장 안에 안 들어갈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제 샀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븐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도 없는데 다른 거는 없어도 그냥저냥 살만한데 전자레인지는 진짜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전자레인지로 하나 질렀습니다. 이게 사이즈 안 맞을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딱 들어와줬어요. 따다다단. 오. 됐어 됐어. 전자레인지 시간 맞췄고 안에는 그냥 그래요. 이제 겉은 예쁜 거죠. 디자인이 아주 훌륭한 복잡하게 막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터치여가지고 옷도 마음에 들었고 심플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로는 공간이 많이 빠졌는데 옆으로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괜히 좀 쫄리네요. 짜란 짜란. 진짜 여기가 바로 설거지 지옥이다. 아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설거지가. 당근마켓에 이 식탁을 올렸는데 10,000원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팔렸어요. 가져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당근 거래가 끝났습니다. 40,000원 벌었습니다.
한국 삭신이야. 수루미밥, 수루미밥, 밥 먹자. 수루미 밥 먹자. 밥 먹자. 다 됐다. 전자레인지 사고 처음 만든 거. 아, 돌린 거. 핫도그. 조리 끝. 귀엽죠? 사촌언니 신혼집에 있는 거 따라 샀어요. 이케아 식기 건조대. 전에 쓰던 거는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이사 온 기념으로 새로 샀습니다. 녹이 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이것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식기 건조대를 못 찾아서 그냥 똑같은 걸로 다시 샀어요. 여기다가 곰팡이 싹을 발라보려고요. 신면치 이불 빨래를 이사 와서 다 하는 기분이에요. 무생채 비빔밥 해 먹으려고 배송으로 무랑 뭐 이것저것 주문했어요.
모생채 완성. 채썰기를 못해가지고 물을 좀 크게 잘랐더니 약간 깍두기 느낌이에요. 디아론 원바닐라 인센스 스틱. 이거 제가 수름 익히기 전에 샀던 스틱인데 이사 오고 나서는 향을 조금씩 피우고 있어요. 집에 이렇게 절 냄새 나는 게 좋더라고요. 인센스 홀더도 디아론에서 같이 샀어요. 요거트 완성.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고 면포를 샀는데 면포를 미리 안 빨아놔가지고 급하게 면포를 빨았고 그냥 오늘은 요거트 먹으려고요. 아 뜨거. 미지근해가지고 되게 별로예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좀 차갑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 산 일주일 정도 넘은 가시오이인데 이대로 두면 진짜 냉장고에 썩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네. 아, 네, 올려야 되겠지. 몇 시쯤 되세요? 아, 저는 시간 없어서 지금.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설치는 얼마나 걸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친구들이 선물로 사준 쌀통입니다. 쌀이랑 뭐 잡곡 이런 거를 보관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이렇게 쌀이랑 잡곡 이런 게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냉장고를 좀 더 넓게 쓰려고 쌀통을 골랐고요. 이게 딱 쌀 10kg, 10리터 들어가는 쌀통이고 자취생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거는 또 부담스럽고 5리터짜리 이런 거는 또 너무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잡곡밥을 먹어가지고 쌀이랑 잡곡이랑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려고 10리터짜리로 골랐어요. 뚜껑은 씻으면 안 되는데 쌀통은 씻어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한번 씻어주고 쌀이랑 잡곡 넣어보려고 합니다. 선반 조립 끝! 이번 자취방은 컬러풀하게 꾸미고 싶다고 해놓고 또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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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화이트네요.
오늘 저녁은 무생채 비빔밥 그리고 어제 만든 오이소박이에요.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14회를 보겠습니다. 무생채 비빔밥 진짜 존맛해. 강추. 건강한데 맛있는 그런 맛. 이수름 끄끄 일로와. 안돼 일로와. 안돼 일로와. 안돼. 엄마한테 와. 정수기를 드디어 설치했어요. 설치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고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정수기 본체도 안 보이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디자인 때문에 LG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를 선택했습니다. 정수기 본체는 싱크대 하부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겨 놓을 수 있고요. 집주인분께서 정말 흔쾌히 정수기 설치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냉수는 3시간 뒤부터 나온다고 하셔서 지금은 정수만 먹을 수 있고 냉수, 정수, 온수 다 나오는 게 있고 냉수랑 정수만 나오는 게 있는데 렌탈비가 한 2,000원 정도 얼마 차이 안 났는데 라면을 이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기능은 버리고 냉수랑 정수만 나오는 걸로 골랐어요. 이렇게 터치하면 나오고 이거는 또 세척수라고 뭐 과일이랑 채소 씻는 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터치가 아니고 버튼이네요. 용량도 뭐 120ml, 500ml, 1L 설정할 수가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정수기입니다. 저의 마지막 로망이었던 소파랑 정수기를 다 들여가지고 로망을 다 불태웠어요. 이제 진짜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집이 넓어지니까 수루미가 이렇게 집을 막 돌아다녀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집을 꿀꿀거려요. 꾸꾸 꾸꾸 꾸꾸.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산 튜브로 된 명란젓입니다. 오늘 저녁 잡곡밥이랑 거의 팥찜 수준인 계란찜이랑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랑 오이소박이 그리고 명란젓입니다.
야, 지금 씨 어디에요? 어디? 어? 빨리 와요. 그냥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씨 나오네.